박지원 군이 파이널 PBL 보고서 10분 동안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도 보셨듯이 PBL 보고서 발표를 하게 된 박지원입니다. 네. 수학적 정의를 쓰는 곳에서는 일단 경사학안법과 인공신경망, 강화학습, 딥러닝 이게 이 네 개가 좀 중요하죠. 경사학안법은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만 최적화를 수정하는 방법이고 기계학습 중에서 오차 줄이는 방법 중에서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저렇게 신경망을 연결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모델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강화학습은 기계학습에서 행동심리학에서 좀 영향을 받았다 써 있어요. 그래서 환경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현대의 상태를 인식해서 선택 가능 행동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어떤 보상이 나오는지 이거를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 안에 정의된 에이전트라는 것 때문에 게임에서 많이 쓰이죠. 강화학습이. DQN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딥러닝은 그냥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해놓은 겁니다. 딥러닝이라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진 않아요. 스크린을 이렇게 자꾸 스크롤하게 되니까 이렇게 좀. 네. 그래서 다섯 개 제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거 이렇게 위에서 다섯 개는 중간고사 전이고요. 이렇게 밑에 다섯 개는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PCA 하는 방법이에요. PCA 하는 방법은 행렬이 있으면 데이터셋이 있으면 평균을 0으로 센터링합니다. 센터링하는 방법은 평균을 각각 빼주면 되고요. 그래서 센터링한 데이터셋 행렬에 분산 행렬을 구하고 그 행렬의 SVD를 또 구해요.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컴퓨터로 하면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리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구해서 행렬을 구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고유 벡터 행렬을 트랜스포스 한 다음에 원 데이터셋에다가 딱 곱하면 이제 PC에 대한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VD에서 고유 벡터 구하는 거에서 고유 벡터를 몇 개 잘라요. 그래서 처음에서 K개만 선택해가지고 하면 PC에 데이터셋의 차원은 K 차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구한 게 아니라 네. AA 트랜스포즈의 아, 네, 맞아요.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그러니까. 거고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아, 그게 SVD잖아. 그래요. 경사강법은 일단 경사강법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경사강법이 그렇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전체 데이터 모두를 한번 학습할 때마다 다 계산해야 돼요. 로스 함수를 일단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셋이 엄청 커버리면 이제 한번 학습할 때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확률적 경사학안법이라는 그런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데이터셋이 엄청 많다고 가정하고 데이터셋의 일부만 샘플링 해가지고 그것만 학습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할 때마다 샘플링하는 데이터 친구들은 다 랜덤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하면 잘 돼요. 데이터셋이 크다는 가정하에서. 학습할 때마다 또 달라지니까 시간은 빠르게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사학안법이 안 좋은 점 2. 그래서 학습 시에서 에러 함수의 지역 최소화에서 빠질 수 있다는데 이 말은
사실 이런 친구도 그렇게 완벽한 메소드는 아닌 게 이렇게 사인 엄청 높아버리면 관성으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좀 더 수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메소드가 있긴 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글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서는 요즘에는 인공지능 만들기가 엄청나게 쉬워졌죠. 그 교수님 Q&A 게시판에 올려준 뭐 6살짜리 애기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이러는데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이미. 사진만 넣으면 다 해줘요. 이미지 프로세싱이랑 학습을. 그래서 뭐 써보는 것도 쓸 일 있으면 써보는 것도 좋긴 하겠고요. 뭐 얼굴 인식 해가지고 연구실 같은 데서 뒤에 카메라에 교수님 얼굴 찍혔다 하면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10번은 저희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라서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 유명하다.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도구들 만드는 것들이 그 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하고 있냐면 실업계 고등학교 있죠. 그 전자 공고 같은데 그런데 그런 IT 고등학교 뭐 이런 데들 그런 데서 지금 대부분 실습을 그런 걸 이용해서들 해요.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잘 그 어떻게 하는 거 잘 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 외국의 그 그런 거 잘 하는 학생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와서 같이 가르쳐 주면서 같이들 실습해서 페이스 리코그니션 뭐 인식이라든지 네. 뭐 그 문자 인식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매스 코드 뭐 이런 것들을 이미들 하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대학을 이미 들어오고 있고. 네, 심심하면 사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고요. 뭐 교수님 얼굴도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 얼굴을 많이 도찰을 해야 되겠지만 걸리면 감옥에 가겠죠. 네, 개인 성찰 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인텔보다는 AMD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써있죠. 제가 수학에는 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수학도 이해는 약간 되긴 하는데 이해된 것 가지고 문제를 풀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60%라고 써놨고요. 네, 제가 학습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수업 듣고 강의자를 훑어보고 모르겠어 인터넷 찾아보는데 인터넷 찾아보는 게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서는 일단 거의 지식의 보고 수준으로 있죠. 영어 웹 막 그 stackoverflow.com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프로그래머들에게는 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스택 오버플로우만 있으면 무슨 프로그램이든 만들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고요. 근데 우리 강좌는 그럴 필요가 사실 별로 없었을 게 강의록을 쭉 읽으면서 교재를 읽으면서 그냥 따라서 실습해보라고 한 거고 거기서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한 거였으니까 구태여 막 검색하고 막 스톡 익스체인지 가고 안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쓰여져 있는 그 책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한 Q&A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해본 걸 공유하라고 했던 거니까 부담할 필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학습활동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중간고사 전에는 서영대 수학의 이론, 공식, 유도 과정 등을 배웠고요. 세이지 파이썬 라이브러리죠. 이걸 통해서 간편하게 행렬연산을 테스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적분학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배웠죠. 미적분학의 최소값, 최대값 찾는 게 인공지능에 있어서 꽤나 잘 쓰인다는 것을. 그리고 인공지능의 다반 도출에 대한 통계적인 이론을 배웠고 PCA를 배웠고 인공지능 모델들 기본적인 거를 배웠습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 배운 점은 어떻게 Q&A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걸 배웠어요.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서 이런 그 웹사이트 Q&A처럼 이런 걸 참여하는 거를 힘들어하고 좀 귀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근데 다른 동료들이 Q&A 참여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망하겠네, 학점 이상하게 되겠네. 그래서 Q&A 참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동료들 글 보면서 어떻게 Q&A 쓰면 되는지 보고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할 거는 일단 저 전공이 소프트웨어라서 AI를 직접 만들게 되죠. 텐서플로우는 API를 아마 쓰게 될 건데 하는데 아마 안 쓰죠. 사이클런이나 케라스 등 더 좋은 라이브러리도 있다고 말했죠.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잘 쓰려면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은 필수적이죠.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추후 딥러닝이나 이런 AI 만드는 데 쓸 수 있고요. 네. Q&A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7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Q&A 잘 참여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네 참여하지 못하다가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게 되겠다 하면서 Q&A를 낙삭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점수가 좀 까였고, 그리고 과제 시즌에 과제가 한 전공 수업이 5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과제가 하나씩 나오는 바람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Q&A 잘 못했고요. 그래서 70점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 다른 학생의 쓰는 글을 보고 있으면 역시 질문을 잘한다는 느낌이 들죠. 아, 뒤에서 스킵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자체 평가에 대한 잘한 점은 Q&A 게시판 주기적으로 보고 새로 올라온 디스커션 있을 때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 Q&A 게시판 보는 팀들과 줄고 있습니다. 또 이때가 과제 시즌이어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정환 씨에 대해서 평가해줬고요. 저희 프로젝트 팀 중에서 좀 더 제일 많이 성의 있게 참여하신 분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학기 동안 네 번째라고요. 이게 두 줄을 넘은 두 줄이 쓰라 두 줄 쓰는 게 아니에요. 두 줄씩 네 번을 쓰는 줄이야. 아, 이거 전에 한 거를 삭제해 버려가지고. 전에 한 걸 삭제하면 감점 되는 거야. 다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했던 거를 반복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일단 교수님이 해놓은 걸 보시면 55회라고 돼 있는데 여기 수정이 안 돼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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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요인이 된 거 아니지? 네. 온라인 출석 횟수, 오프라인 출석 횟수, 일단 1회 좀 그 지각 두 번 해가지고 결석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출석을 바꿔주셨고요. 수정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내용에 들어간 것은 PCA의 개념. PCA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네, Q&A가 힘들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PBL 참여 부분. 그렇죠. 여기까지 해놔서 그 Q&A에 쓴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exam 1인데 이 친구 잘 돼 있는 이게 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는데 이거 아래에다가 다 잘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네. 근데 이거 좀 어려울 텐데. 네. 시험에서 뭘 배웠어요? 시험에서 일단 다른 학생들 답 틀린 거나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고. 네 명이 한 팀인데. 네, 맞아요. 누가 지출한 사람 있어요? 네 명 아무도 안 했죠? 아니요? 아니, 많이 했어요. 네, Q&A 많이 올리셨어요.
아예.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매우 힘들었었죠. 다른 과제도 많이 나오고 이어 Q&A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미드텀에 가서는 약간 Q&A 참가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저번처럼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달에는 이제 과제 시즌이라서 또 Q&A 참여를 자주 안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Q&A 참가량이 많이 부족하고요. 파이널라이즈 많이 해야 되는데 중간에 몇 주 빠져가지고 그때 빼먹어보니까 메이크업을 각잡고 해야 되는 게 되죠. 그래서 Q&A 수가 좀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Q&A 참가량 늘려서 메이크업 좀 해보려 했는데 마지막에도 끝까지 과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수업 과제 이렇게 패배하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메이크업 하다 보니까 마지막엔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은 팀원들이 다 맡은 것을 다 해주니까 다 순조롭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텐서플로우보다 많은 편한 라이브를 쓰느라 텐서플로우 쪽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조금이라도 텐서플로우 다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PCA입니다. PCA가 저희 소프트웨어 학과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어떤 데이터셋이 이미 PCA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셋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PCA가 뭔지 친구들은 PCA라고 하는데 PCA가 뭔지 저만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PCA가 뭔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수고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음 사람.